쓰리 투 원 오. 됐어. 됐어. 아, 1588마리. 735만이라. 그렇구만. 링크. 아랏, 에반, 메르세데스. 캐시샵에서 팔고 있는 에픽 실용팩 1.5배 쿠폰 5개 주는 거 쓰고 있고요. 이외적으로 이제 유니온 2배 같은 이런 것들이라든지 몬파에서 나오는 2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다음에는 하이퍼스탯으로 나오는 총 10% 중에 80%가 찍기 쉽지 않아가지고 현재 7% 쓰고 있고요. 쓸만한 홀리심볼 마스터 해가지고 35%고요. 제로 링크 12% 쓰고 있습니다. 저도. 그리고 유니온 옮겨놔서 겸 10%까지. 아, 이스트림 골드 저 상시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. 사냥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. 그 다음에는 정령의 펜던트 30%까지 가능하지요. 혈맹의 반지, 그 다음에 경험치 축적의 비약 10%, 경험치 뿌리기가 따로 또 있지요. 메르 15% 상시 유지 2배 쿠폰이야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뺐고요. 50% 에픽 실용팩에서 사는 거, 하이퍼스테 7% 쓸만한 홀리심볼 35% 혈맹의 반지 10% 경험치 뿌리기 50% 제로 12% 유니온 10%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뺐고요. 정령의 펜던트 경축비 10% 해가지고 229%로 상시 유지하고 있고요. 여기까지 제가 쓰는 것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경험치 그리고 매소 페널티입니다. 좌측이 경험치, 우측이 매소 페널티인데요. 경험치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때는 100%를 먹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층 올라갈 때마다 1%씩 깎여나가고 있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먹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매소 페널티는 10렙차부터는 이제 원래대로 먹는다고 치면 될 것 같고, 1렙차 날 때마다 2% 떨어지고요. 위로 내가 올라갈수록 3%씩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내가 225를 찍었어. 그럼 얘네가 518,511이죠. 근데 225 들어가자마자 얘를 잡았어요.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자, 당연히 랩차가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경험치로는 15랩차인 0.95%를 먹는 거죠. 492,585를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매소 페널티는 15랩차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를 받는다.
만약에 얼마 나오냐? 4,000원이 나왔으면은 마이너스 15니까 0.85%인가 34,000원씩 먹을 수 있다던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